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주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행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집회를 이어가시는데요. 끝까지 25차 촛불 집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촛불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시그나 서울역과 해운대를 이용해서 유난하게 돌아가시고요. 25차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7번 출구 쪽으로 통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민서장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천천히 자리 앉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천천히 동안 쪽으로 오겠습니다. 네, 예. 집회에 이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께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앞으로 잡으셔가지고 다들 잡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속되는 집회에 많이 추우시겠지만 25차 스쿨대인지에 끝까지 한번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천천히 앉도록 하겠습니다. 난 항상 약간 늦어졌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곧 마무리되면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1시간 조금 넘어까지 행사를 진행하고요. 서울 시내 시민들을 만나는 대행진이 있습니다. 대행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땀 찼다. 자, 우리 귀가하시는 분들, 저희가 각종 부스에서 무상연체 지금 100만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사무국장 권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호로 외치면서 25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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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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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천 함성으로 25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